안녕하세요, 르짜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월 31일에 배포된 윈도우즈 11 버전 23H2 정식 배포판과 22H2 대비 변경 또는 추가된 항목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전에 배포된 윈도우즈 11 버전인 22H2가 개발자 채널에서 배포된 23H2를 바탕으로 정식 버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즈 11 버전 23H2 정식 배포판을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윈도우즈 11 다운로드라고 입력하여 다운로드 링크를 엽니다. 현재 출시 버전이 23H2입니다. 윈도우즈 11 디스크 이미지 ISO 다운로드 항목에서 다운로드 선택을 클릭하여 윈도우즈 11 멀티 에디션 ISO를 선택 후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언어 선택 확인 64비트 다운로드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이후 윈도우즈 부팅 USB를 제작하여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즈 설치 화면에서 설치할 운영체의 종류가 23H2 베타 버전과 달리 버전 22H2와 같습니다. 윈도우즈 버전 23H2 OS 빌드 22631.2428 설정에서 홈 아이콘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스템 전원 항목에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스템 개발자용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스템 개발자용에서 작업 종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시스템 정보 항목에서 관련 항목 내 보상 판매 또는 PC 재활용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및 인터넷 고급 네트워크 설정에서 관련 설정 항목 내 인터넷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인 설정 동적 조명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인 설정 작업 표시줄에서
채팅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앱 고급 앱 설정에서 항목에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앱 웹사이트용 앱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앱이 삭제되었습니다. 계정 계정 설정에서 암호키 설정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시간 및 언어 날짜 및 시간에서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접근성 내레이터에서 자연스러운 음성 추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및 보안 보안에서 개발자용 항목이 시스템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실행 시 우측 상단에 있는 빙 아이콘 작업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버전 2.2.2는 마우스를 빙 아이콘에 위치시키면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으나 23H2 베타 버전은 마우스를 빙 아이콘에 위치시키면 여러가지 앱이 나오고 23H2 베퍼 버전은 빙 아이콘이 코파일럿 아이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윈도우즈 컨트롤 V 키를 동시에 누르면 볼륨과 오디오 장치 제어를 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뜹니다. 마지막으로 7zip 및 RAW 압축 파일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윈도우즈 11 버전 23H2 배포 버전의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